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윤성교 교수입니다. 교수님, 요즘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땅 가까운 우리 땅에 있는 화산이어서 관심이 이제 더 가기도 하고, 그리고 폭발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크다고 하니까 미리 대비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 말씀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산 분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산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폭발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와서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마그마 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그마 방에서 이제 이게 올라온 액체들이 모여서 세력이 커지면은 지표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 상승하는 길을 우리가 화도, 불의 길이다. 그 화도를 통해서 화산체의 맨 윗부분에서 나오는 장소를 화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구에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나오는 방식이 땅속에 액체 상태로 있던 게 그대로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용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고체 상태로 아주 미세한 화산재나 화산자갈, 그 다음에 화산 암괴, 고체 상태로 기체와 같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걸 화산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산 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화산 분출, 또 하나는 화산 폭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불이 뿜어져 나오는 데는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액체 상태로 나오는 것. 작년에 하와이에서 화산 분화가 있었는데 용암이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화산 분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분화구 위에서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에레타 알레라는 활라산인데, 그 위에 저렇게 용암이 나오는 분화구가 있어가지고, 화구가 있어가지고, 그 화구에서 이제 용암이 저렇게 조용하게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갈 수 있는 거 보이죠? 네. 네. 저렇게 올라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앞으로 화산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많기 때문에 현무암질 화산 활동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용암이 나와서 흘러가는 그런 화산 활동이 전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출은 다른 말로 인류 또는 분류, 인류라는 것은 끌어넘친다, 분류는 흘러넘친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산 분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화산 분화의 종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는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분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화구가 있는데 조금 보시면은 화산재가 저렇게 마그마가 이미 올라오면서 부서져서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구름을 형성하면서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뭐 튀어나오는 돌멩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뿜어져 나온 돌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화산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